부정적인 아이가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다. 몇 해 전 어린이날 선물을 사러 아이들과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둘째는 한참을 못 고르고 있었어요. 공룡으로 정하긴 했는데 왔다 갔다 서성이며 내내 고민을 하더라고요. 장난감을 집어들고 내려놓고를 반복하며 한참을 고민한 끝에 둘째는 불빛 나오는 공룡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막 계산하려는데 다리 움직이는 게 갖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빛 나오는 걸 고른 거 아니야? 원하면 바꿔도 돼. 아니야. 그건 입에서 불이 안 나와. 그럼 이걸로 결정한 거야? 응. 그런데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이는 또다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차에 타서까지 둠지기는 공룡이 사고 싶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골랐음에도 불만을 내비치는 아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내가 골랐잖아. 왜 딴 소리야? 뭘 사줘도 불만이지? 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도대체 언제쯤 말이 통하는 날이 올까? 걱정스럽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들은 부정적인 아이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감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습니다. 전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이며 야단칠 일이 아닌 가르쳐줄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 처리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짜증을 내고 울고 엄마 탓을 하는 것이지요. 혼낼 게 아니라 가르쳐 주어야 해요. 둘 다 갖고 싶은데 못 사서 아쉬운 건 알겠어. 그런데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아쉬움은 잘 보이지만 설렘은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찾아봐야 해.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감정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상함도 아쉬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부모가 가르쳐주면 아이는 감정을 잘 떠나보내고 새로운 감정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아쉬운 마음을 잘 놓아주고 괜찮은 마음을 데려오는 것을 잘 해냅니다. 며칠 전에는 곤충 마니아인 아들이 큰 거미를 잡았는데 그만 놓친 모양이에요. 예전이라면 놓쳤어. 아까워. 망했어 라고 했을 겁니다. 거미 잡아줘 라며 엄마 아빠를 들들 볶아 댔을지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진짜 큰 거미를 잡았어. 엄청 큰 거미였어. 근데 잡자마자 놓쳤어.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 큰 거미를 직접 본 걸로 만족해. 아이들은 감정에 취약하고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매번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아이가 마음 상할 일이 생기니까요. 아이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아이가 부정적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가르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아이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아이, 내면이 단단한 아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오뚜기 육아. 카시오페아. 느리지만 꾸준히 조금씩 야금야금 성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